안녕하세요. 아침엔 큐티, 아침엔 묵상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말씀은 8장,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대적들이 유다의 왕들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 백성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들의 뼈를 끄집어내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고 찾아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수한 별 아래 흩어버리고 그것을 거두거나 묻지 않을 것이니 그 뼈들은 분뇨처럼 땅에 흩어진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민족 중에 살아남는 자들은 내가 흩어버린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원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다시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이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너희는 거짓된 것에 집착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 너희는 옳은 것을 말하지 않으며 아무도 자기 악을 뉘우치는 자가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자도 없으며 모두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처럼 제각기 자기 길로만 행하고 있다. 공중의 학도 자기 철을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이주에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이 너희는 나 여호와의 요구를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너희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라,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만들었다. 너희 지혜로운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여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들의 토지를 새 소유주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물질을 탐하고 심지어 예언자나 제사장들까지도 거짓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증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평안은 없다. 그들이 자기들의 더러운 행위를 부끄럽게 여겼느냐? 아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꾸로 질 것이며 내가 벌을 내릴 때에 파멸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농작물을 거두어 가겠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을 것이요.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가 없고 잎이 마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만 있겠느냐. 자 모여라. 요새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마실 독을 주셨다. 우리가 평안을 기대하나 평안이 없으며 우리가 고침받을 때를 기대하나 두려움 뿐이구나. 적의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단에서 들리고 그 말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 땅에 침입하여 땅과 그 모든 농작물과 성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마법으로도 부릴 수 없는 뱀, 곧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내가 내 슬픔을 걷잡을 수 없으니 정말 내 마음이 괴롭구나. 멀리서 부르짖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시온의 왕이 이제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가? 그들의 왕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그들이 어째서 새겨 만든 신상과 헛된 이방의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였는가?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여름이 다가고 추수할 때가 지났으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였다. 내 백성이 상심하였으므로 나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히는구나. 길르앗에는 약이 없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없는가? 어째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혼낼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의 눈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혼나는 거에 두려움이 이제 가잖아요. 와, 어떻게 안 혼날 수 있을까? 무엇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을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너는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다시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째서 이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너희는 거짓된 곳에 집착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해요. 22절에 길르앗에는 약이 없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없는가? 어째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신다는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은 느끼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안타까워하실까요? 돌아오지 않는 걸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안타까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 돌아온다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다시 함께하는 것.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종교적인 예식이나 어떤 종교인으로서 나를 섬겨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이 원치 않는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네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모범적인 삶, 거룩한 삶 다 원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니까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봐달라고 하시니까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만은 공감하는 오늘 하루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뭐 종교적으로 예식적으로는 부족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데요 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의 가장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표현이세요. 우리와 우리를 가득 차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시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걸 즐거워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하루, 그 날은, 그 시간은, 그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심판의 계획도 밝히시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저희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고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한다고 이것저것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멀리 있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내가 원한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나온 마음에 다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는 그 삶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